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법무부는 오늘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 후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.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 부처님 오신 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 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전망입니다.